대표님. 보혜 씨 왔어. 화나셨어요? 화가 나다니. 그냥 힘이 빠지지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왜냐면 코스닥이 10월 달 들어서 지금 8%가 빠졌어. 이제 오늘 하루에만도 3%가 빠졌고. 그러면 난 사실 거래소와 코스닥이 빠질 때 늘 세계 증시에서 어떤 위치였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하거든. 그럼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보합이고 홍콩은 플러스, 상해는 0.85 마이너스. 그러면 거래소 0.72 마이너스 정도는 뭐 있을 만한 하락이야. 근데 코스닥의 3.7% 하락은 이거는 세계 증시 속의 하락 퍼센트가 절대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날이 오늘 하루가 아니고 거의 지금 열흘째, 10월 초중순부터 지금 거의 뭐 열흘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 차트를 봐도 일본이나 코스피 지수는 그냥 딱 약간 일직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10월인데 코스닥만 지금 10월 동안 빠지고 있거든. 10월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픈 거지. 왜 코스닥만 빠질까? 그런 말이 있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5월은 주식하기 참 힘든 달이다. 5월이요? 그리고 3월도 힘든 달이다. 8월도 힘든 달이다. 12월도 힘든 달이다. 마크 트웨인이 원래 그런 소설가이면서도 풍자, 뭐 이런 위트 이런 게 유명했던 소설가였는데, 주식 투자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내내 힘들다는 것을 풍자했던 명언이야. 많이 검색하면 많이 나와. 근데 그런 풍자 말고 실질적으로 10월 효과라는 게 있어. 주식 시장에서 10월 효과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돌렸을 때 10월의 그 상승 하락률이 가장 안 좋았대. 그리고 평균값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던 1929년 대공황 시절의 마지막 폭락이 가장 큰 폭락이 10월에 나왔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도 10월에 나왔고, 그러니까 마지막 폭락이. 그리고 몇 년 전인 2018년에도 10월에 굉장히 크게 빠졌었거든. 코스닥 지수를 내가 월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가장 가깝게 방금 말했던 2018년 10월이 여기거든. 보여? 네. 이때 몇 퍼센트가 빠졌어? 20%가 빠졌어, 한 달에. 10월 한 달에 20%가 빠졌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10월 때 30%가 빠졌어.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10월이 왜 빠졌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1월부터 12월 중에 조심해야 할 달은, 마크 트웨인처럼 뭐 1월부터 12월 모두 다 조심해야 돼라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좀 더 데이터화 시킨다면 10월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이런 거를 뭐 공부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강연회 할 때 농담으로 9월 말에 주식 다 팔아서 11월 초에 산다면 1년 평균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올해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올해 지금 딱 10월 효과가 나왔는데, 근데 웃긴 건 아까도 말했지만 코스닥에서만 나왔다는 사실이야. 거래소는 사실 10월달에 안 빠졌단 말이지. 10월달에 거래소는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왜 빠졌니, 뭐 이런 거지. 2018년 10월달에 빠졌어. 거래소 13%. 2008년 10월달에 거래소 23% 빠졌어. 그런데 이번 달은 거래소는 안 빠지고 코스닥만 빠졌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업종의 차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싶지. 그래서 업종의 차이는 최근 뭐 성장주 대열에서 탈락해서 소외되었던 은행주, 철강주 이런 쪽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좋고, 반대로 성장주로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좀 탄탄하고 코스닥이 좀 약했던 건 10월 달에 나온 현상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대주주 요건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좀 강화되는 거, 그거 효과를 주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팩트만 보는 사람들은, 야 오늘도 봐봐, 오늘도 기관이 코스닥을 판 거지 개인이 코스닥을 판 게 아니잖아. 네 말대로라면, 네 말대로라면 개인이 팔아서 떨어졌어야지. 개인 대주주 3억 요건이니까. 근데 제 말을 그거는 정확하게 못 들은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3억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수는 떨어질 거야.
지수는 떨어질 연말까지 지수는 안 좋을 거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라는 회피 물량이 9대 1로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를 때가 그 불확실성이 좋은 호재의 불확실성이면 그게 이제 대박이 나는 호재인 거고 또는 악재의 불확실성이면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주주 3억 요건으로 연말에 거의 확정이 지금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나 개인들이 물량이 나와 지금 뭐 10조 나온다 20조 나온다 이런 말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안 좋겠네 떨어지겠네 그럼 내가 먼저 팔아 기관이 내가 먼저 팔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떨어진다며 모두가 이해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3억으로 내려가면 모두 다 먼저 팔려고 할 거고 내가 먼저 팔아야지 그런 악순환이 좀 10월달에 계속 온 게 아닌가 그러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국은 결자해지가 묶인 실타래를 풀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묶은 사람이 풀려야죠 묶은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3억으로 내려가는 정책을 만든 정부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작년에도 10억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럼 작년에 10억과 올해 3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조세저항이 이만큼 없었고 그냥 사람들도 아 연말에 조금 물량 나오고 마라 이거였고 지금은 조세저항이 굉장히 극심하게 청와대 청원이 계속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있고 또 투자자들도 야 이거 3억이면 뭐 사람들 다 나갈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아 내가 먼저 나가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 강화가 됐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강화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갖고 야 이제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얘기네 그리고 주식으로 넘어왔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야 이제 3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야 야 차라리 어차피 세금 낼 거면 다시 부동산으로 가지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이것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무슨 1%밖에 안 되고 1%가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뭐 택도 없구나 뭐 그러면 뭐 하지 말란 얘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코스닥의 하락은 그거밖에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왜? 아니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10월 달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10월 달에 지금 오늘까지 8%가 빠졌어요 8% 그러면 세계 어느 증시가 8%고 아시아 증시만 볼게요. 일본 8% 빠졌니 너? 빠지긴 뭘 빠져 플러스인데. 대만 8% 빠졌니? 대만 플러스예요 지금. 대만 10월달에 플러스라고요. 중국 상해는 10월달에 좀 빠졌네. 상해 얼마나 빠졌니 10월달에? 1% 빠졌어. 아니 아시아에서 그러면 거래소는? 거래소는 얼마나 빠졌니? 10월 달에. 거래소 월봉. 거래소 올랐어요. 0.89%. 그러면 아시아에서 코스닥만 등신짓 한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왜 코스닥이 이 모양이 됐냐면, 제가 말한 원인밖에 없다고요. 코스닥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약한 10월 달에, 10월 이펙트, 10월 효과를, 안 좋은 효과를 누린 유일한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세계에서 코스닥만 빠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3억 말고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뭐 업종이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껴서 근데 저는 그거는 예를 들어 퍼센트로 본다면 대주주 문제가 한 80%면 그건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불확실성은 결국은 결자해지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언제 끝날까요? 12월이 돼야 끝났죠. 지금 10월인데 그럼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이렇게 보내야 돼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기분보다는 이제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늘 이제 세계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면 기분 좋고 약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수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늘 생각하고 강연회 때도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좋아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수익 나기가 힘든 장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이 원인이 뭘까 했을 때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근데 세계 증시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누구 책임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책임 소재가 너무 명확해. 누구의 잘못인지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반박하셔도 좋아요. 댓글로. 야 너 뭐 정치적인 얘기 하냐? 근데 전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세계시장에서 코스닥만 빠졌는지, 코스닥이 빠진 이유 중에 과연 정부 정책의 역할이 없었는지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 책도 썼고 강연에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심지어 대선 관련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치색을 띄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말하는 건 팩트만 말한 겁니다. 코스닥만 빠졌다. 누가 책임질래?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있는 세 종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결국 뭐 다 벌써 말씀드렸어요. 거래소는 그나마 월봉상으로도 잘 버텼고 일봉상으로도 0.7이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코스닥은 야 세계에서 유리 없다. 10월 한 달 동안 10월 효과가 나왔네. 유일하게. 왜 나왔니? 오늘은 또 3%가 떨어졌는데 이거 거의 차트로만 보면 코스닥 사망 차트예요. 제가 맨날 헤드앤숄더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확히 헤드앤숄더잖아요. 왜 헤드앤숄더야?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가 머리 헤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의 저점이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 오른쪽 어깨의 고점이 머리를 못 뚫었어.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 숄더 패턴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121선까지 깨고 내려갔어. 탑도 없는 차트를 만들어버렸어요. 지수 차트는 그렇고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시장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오늘 눈에 띄었던 건 삼성물산이 거의 유일하죠.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있고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우와 오늘 삼성생명 오랜만에 올랐다 왜 올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쓰러지신 지 한 5년 만인가 6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도 재계의 큰 별이셨고 2세이긴 하지만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인정받은 인생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이건희 하면 삼성전자. 왜냐면 선대인 이병철 고인이 됐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를 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을 키웠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시는 그래도 재계의 별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고인이 됐는데, 뭐 삼성 그룹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져 이런 게 가당키나 하냐? 가당키가 한 게 주식 시장에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아니, 전쟁 난다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가 오르는 게 주식 시장인데, 이건희 회장이 주식 시장에서 그냥 상징적인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지주회사 체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가 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심으로써 주가가 올라간 회사는 무엇이냐 봤을 때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삼성물산 13%, 삼성 SDS 5%, 삼성생명 3%. 이 정도 순으로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는 딱 하나죠.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갔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가 정의선. 제가 그걸 보여줬었죠. 삼성물산의 대주주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삼성물산이 올라가는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이재용. 여기 이름 써있죠? 삼성그룹에서 유일하게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인 회사는 삼성물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정의선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간 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삼성물산 이재용 그래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도 올랐지만 그냥 삼성물산 13%는 넘사벽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목하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에서도 삼성물산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1조가 넘었네요. 1조 넘는 종목 요즘에 흔치 않았는데 삼성물산 1조 넘었고 삼성전자, 현대차, SV 인베스트먼트 쭉 있는데 이들 중에서 옛 뭐지? 이런 종목이 있네요. 그죠? 옛 뭐지? 빅셀바이오. 빅셀바이오는 뭐지? 바이오 업체인데 신규 상장하고 신고가 빵 뚫었구나.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 뚫을 때를 주목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같은 관점에서 피플바이오가 있겠네요. 피플바이오 상장되고서 며칠 눌림 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의 그 신고가 뚫을 때 돌파할 때의 오버슈팅은 오버슈팅이라는 건 이렇게 과하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특히 신고가 오를 때는 뭐 10% 오르게 막 20% 30%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빅셀바이오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신규 상장주 신고가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남전자 상한가 있는데요. 아남전자 상한가는 상승률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승률로 넘어갑니다. 자,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에서는 오늘 요 휘닉스 소재 아남전자 요런 거를 공통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휘닉스 소재는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을 말했는데 이건이라는 이름을 사실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홍라희 여사예요. 근데 이제 홍라희 여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언론 보면 홍라희 관장님이라고도 써 있어. 원래 이렇게 재벌 그룹들은 미술관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관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전에 이제 미술관 관장이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상속법상으로는 법률적 지분은 1.5대 1대1 뭐 이런 게 있어요.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대 1대1.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으로서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분으로서 좀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고 이제 홍라희 여사의 그쪽 원래 그 친정 집안들에 대한 가계도가 계속 어제 오늘 나왔는데 휘닉스 소재가 그 관련주예요. 그래서 휘닉스 소재가 홍라희 여사의 아마 동생 홍모시기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론사 중에서 JTBC 있죠. 홍석현 회장 그쪽도 같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휘닉스 소재가 상한가를 친 건 그 보강그룹 그쪽과 관련된 그래서 상한가를 줬고 아남전자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남전자는 어떤 이유냐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인 대장이 되면서 큰 것 중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하만이라는 오디오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하만. 그 인수를 했던 게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였던 건데 아남전자가 이제 하만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라서 이재용 회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만 이야기가 나오고 하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남전자가 이슈가 되는데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제 오늘 좀 관련됐던 그리고 밑에 있는 삼성물산 역시 아까 말했던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대주주 1위로 있는 뭐 요 정도가 이제 그런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피플바이오도 말했고 빅셀바이오도 말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쳤던 종목들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제일 좀 이름 많이 들어와 있는 건 뭐 휴림로봇이나 제일테크노스나 서현탄메탈이나 삼부토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관련주들은 여당에서는 뭐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홍장욱은 좀 약하지만 그 정도 분들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유튜브의 특성상 대선 관련주는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대강 흘려가면서 오늘도 대선 관련주가 있었네요. 장중시장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중시장이나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뭐 누구 관련주 정치인 이름까지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물산 시가총액 12, 11위인데 13% 올랐으면 말 다 했죠. 그리고 거래 대금에서는 아까 말했던 피플바이오하고 그리고 빅셀바이오 같은 신규 상장주에서 신고가 나온 종목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에서는 아남전자와 같은 삼성그룹주 관련주 상한가를 쳤다는 거 휘닉스 소재 뭐 이런 것도 상한가 쳤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같이 사람들이 사실은
저뿐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야. 왜냐면 이게 진짜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서 아유 오늘 같이 떨어진다, 남들도 떨어졌고 나도 떨어졌고 안 힘들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글로벌로 보니까 아, 딴 나라 주식은 안 떨어졌는데 코스닥만 떨어졌어 이러면 이제 개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더 힘드실 거, 이런 것까지 알면. 그래서 좀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노래 안 불러 그냥 이 컵 한 3초만 찍고 나가면 안 돼. 내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잖아요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님 어떤 분이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거 오글거린대요. 그래 안 부르, 그래서 안 오르, 알았어 알았어 오글거린다고? 잘됐다 아주 잘됐어. 오늘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평생 안 부르면 되겠네. 좋아요. 이거나 시큼 봐. 오글거린다는 사람 이거나 시큼 보고 노래 안 부를게. 아주 잘됐다 아주 그냥. 부르기도 싫었는데. 나 혼자 100억 부자 되면 되지 뭐. 내가 지금 기회를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잘됐다 아주. 노래는 오늘 오글거린다 그래서 안 불렀지만 그분 빼고 모두가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0월 26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거래소는 딱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2%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역대급 폭락이 가장 자주 나왔던 달이 10월이었다는 10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8년의 10월만 떠올려도 코스닥의 경우는 20%가 빠졌었는데요. 올해 10월도 쉽게 넘어가지 않네요. 거래일수 오늘까지 5일 남았는데 전월 대비 7% 가까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0월 들어 세계 증시, 우리 증시 약세, 특히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주주 요건 관련 매도 물량 또는 그로 인한 불안 매도 물량이 코스닥에 더 많이 있다는 점. 둘째, 그동안 성장주 대비 소외되었던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주 등의 반등이 거래소에 집중된 점. 셋째, 연말 배당 관련 주들의 코스닥 대비 거래소 집중 정도로 정리합니다. 글로벌 재료로 눈을 돌려보면 코로나 확산 속도가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급하게 빨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이유로 10월 시장은 꽤나 힘들게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오늘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강세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아침부터 삼성그룹 지배구조 상황에서 수혜주 찾기가 시작되었고 상승률로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의 순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도 호텔신라우, 휘닉스 소재, 삼성물산OB 등 세 종목이나 관련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오늘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테마주는 대선 관련주네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홍정욱 등 관련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한국 컴퓨터 그룹주들의 최근 강세인데요. 한국 컴퓨터, 로지시스, 한네트, KCS, KCT 다섯 종목이나 상장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차트를 살펴보면 모두 최근에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숨은 그룹주들도 체크를 미리 해놔야 되는 이유겠네요. 코스닥의 하락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증시 등락 대비 압도적으로 나 혼자 하락이 더 힘든 상황이네요. 이 위기가 잘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